오늘은 저 마이린의 쉬었나의 브이로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망해 망하기만 망했어 진짜로. 입꼬리 보니까 아니구나. 아 시험 끝나고 왔으니까 쉬면서 동기 게임이나 해야겠다. 공부를 하느라 1시쯤에 잤더니 요즘에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약간 피로가 쌓인 것 같아요. 끝. 일찍 자려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1시 반이네요. 내일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을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이린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험 끝나고 가는 길인데요, 오늘 시험을 제가 이제 공부만큼 잘 봐가지고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는 이제 3일 동안 시험을 보는데 이제 첫째 날이 끝난 거예요. 아직 시험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오늘은 저 마이린의 시험날 브이로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고고! 반갑습니다. 니나 너 오늘 왜 전화 안 했어? 시험 끝나면 전화하잖아. 먼저 시험 잘 보고 왔어? 이런 거 하지 마. 아니야. 나 망했어. 왜? 아니 어제 엄마가 사람이 물어볼 때는 대답 따봤다고 잘하더니 왜? 뭐 망해 망하기만. 망했어 진짜로. 입꼬리 보니까 아니구나. 아 수학 하나 틀리고 사회 하나 틀렸어. 수학 점수가 저번 이 중간 때하고 똑같거든? 근데 시험 문제가 훨씬 어렵게 나왔어. 폭파됐어 다음. 아 그래? 진짜로. 리나 너 지금 잠 먼저 잘 거야? 밥 먼저 먹을 거야? 난 배고프니까 밥부터 먹을 거야. 아 그래? 알았어 밥 해야 되겠다. 시험 끝나고 왔으니까 쉬면서 동기 게임이나 해야겠다. 그렇지. 나이스. 아 시험 끝나고 게임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냥 기분이 좋아요. 오늘 메뉴는 냉면하고 만두인데요, 저희 아들이 물만두가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오늘 물만두 준비했어요. 면을 넣고 3분 동안 삶아야 돼. 면이 다 삶아졌어. 이제 안 남아. 오늘 맛있겠죠? 이나 너 누워있다 왔니? 누워있다 왔어. 머리 너무 긴데 지금? 그래? 응. 좀 졸리더라고. 오늘 저녁에는 분부하신 대로 제가 제육볶음 해드리죠. 제육볶음? 너무 좋아. 요즘 학교에서 제육볶음 나오는데 맛있더라고. 노티드 도넛이네? 제가 11시 반쯤에 집에 들어왔는데 밥 먹고 조금 쉬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이제 도넛 먹고 한숨 잘까? 아니면 바로 공부를 하거나 그럴 것 같아요. 과학하고 국어하고 한문하고 영어가 남아있는데 솔직히 과학하고 영어는 걱정이 없는데 나머지 두 과목 국어하고 한문이 좀 걱정이네요. 원래 시험 기간에는 강심론도 해주고 해야지 머리도 잘 돌아가고 공부도 잘 되겠죠? 오늘은 이제 과학하고 국어 위주로 공부를 할 건데 이제 과학은 거의 끝났어요. 시험 공부가. 그래서 간단한 정리, 마지막 정리만 좀 해보고 국어 위주로 할 겁니다. 제가 이제 한 2주 전? 1주 전부터 이제 맨날 공부를 하느라 1시쯤에 잤더니 요즘에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약간 피로가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 끝나면은 좀 넉넉하게 자려고요. 여러분 밖으로 나왔는데요, 전 지금 공차를 사러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다 깨서 지금 잠이 좀 안 깼거든요. 자다가 못 일어날 뻔했어요. 진짜 제가 한 1시간 20분 정도 잤는데 일어날 때도 너무 피곤해가지고, 물론 지금은 잠에서 깨서 피곤하지 않습니다. 역시 자고 일어나니까 컨디션이 확실히 좋아지는 것 같네요. 카드를 짠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는 제 거 블랙 밀크티, 이거는 엄마 거 아이스 아메리카노. 짜잔. 집에 가서 먹으면서 공부를 해야겠어요. 블랙 밀크티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잠이 오지 않을 거예요. 물론 지금 자다 깨서 제대로 잠이 안 오겠지만. 네. 그리고 블랙 밀크티에는 당이 들어있어서 뇌를 활성화시켜줍니다. 맛있겠다. 맛있겠지. 빨리 먹어보자. 이 제육볶음 밥이 우유에서 먹으면 진짜 맛있다. 맨날 맛있대. 맛있으니까. 좋아하는 거야 엄마도. 아 근데 이거 먹으면 든든해서 식곤증 올 것 같은데.
이거 포도 봐야겠다. 시험 때 잠을 이렇게 많이 자. 잘 수 없다. 재활용이 진짜 많다. 그러게. 재활용 버리는 거 어릴 때부터 저랑 아빠랑 했었거든요. 사실 부품 표지 무겁진 않아가지고. 이거 갈려나?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거기서 나온 건데 들어가겠지. 오우, 들어가긴 하네. 바늘을 접으니까. 안 접으면 안 들어갈 것 같아. 여기에는 이렇게 큰 것들을 다 넣어야겠다. 야, 어제 안 치우고 잤어. 어제 수영 공부하느라 바빴어. 아빠 이거 친구한테 선물 안 전해줬다. 전해줬어 했는데. 선물 고르기만 하고 안 전해줬었네. 내일 전해줘야겠다. 와, 진짜 많네요.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 소개드리려고 새로 파비키 나올 때마다 썼던 것 같은데 이게 모이니까 굉장히 많아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치울게요. 나머지는 여기 놔야겠다. 파비 정말 많아. 이거 진짜 앞으로 어떡하지? 저 왜? 파비시 나 중간고사 볼 때도 유행이었는데 아직까지도 유행이야. 또 치우다 말고 또. 아, 재밌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까지 넣으면은 끝! 25111 4 25111 문제 다. 아빠야 힘들지? 처음 해보니까. 아니 아빠 재밌지 않아 근데?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아빠는 몰라도 되는 사실인데. 아니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지 않아? 엄마 아빠는 함께해서 좋아. 참외 드시오. 와 감사합니다. 시험 기간이라고 특식을. 과학 공부는 끝난 거야 그러면? 응. 내일 100점 얻어갈게. 끝. 됐다. 다 풀었어? 응. 수강에서도 다 공부 얘기, 국어 얘기밖에 안 해, 다. 틀렸어요. 어떡해요. 몇 개 틀렸어요? 몇 개 틀렸어요? 그래, 2번에서 4번으로 고친 그 문제. 이거 나, 내 학교 가져가서 봐야겠다. 내가 좀 틀렸던 부분들. 아, 나 진짜 많이 풀었다. 많이 풀었네. 일찍 자려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1시 반이네요. 여러분 시험이 TG인데요 오늘 너무 늦게 자는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내일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을 볼 수 있을까요? 내일 저는 국어가 좀 걱정되는데 국어 제발 아는 것만 나오게 해주시고 혹시나 모르는 문제 나와도 찍으면 다 맞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잘게요. 그러면 안녕.